너무나도 놀라운 새로운 착시 현상을 경험할 준비를 하세요. 정신을 집중하고 절대 속지 마세요. 1번, 이 원두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러면 빙빙 도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그건 그냥 착각이에요. 원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2번, 어느 것이 더 길까요? 모자의 높이 아니면 너비? 둘은 완전히 똑같아요. 눈이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3번, 어느 타워가 더 기울었을까요? 아, 이걸 보세요. 둘이 똑같아요. 한 타워가 똑같이 생긴 타워 옆에 놓이면 삐뚤어져 보입니다. 이건 피사의 사탑 착시라고 해요. 4번, 이 그림에서 몇 가지 색깔이 보이나요? 몇 가지가 보이든 간에 실제로는 세 가지 뿐입니다. 5번, 이 그림의 패턴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한 타원형에 집중하면 모든 게 멈춘 것처럼 보일 거예요. 6번, 이 그림에서 뭐가 보이나요? 움직이는 별? 별이 맞긴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별이에요. 이번에도 한 부분에 집중하면 그림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7번, 그림에 세 개의 원통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모두 회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그림 한가운데를 응시하면 모든 움직임이 멈춥니다. 8번, 어느 연필이 더 길까요? 둘 다 같은 길이에요. 9번, 이 그림에서 동물 3마리를 찾을 수 있나요? 토끼 3마리가 나뭇가지에 숨어 있어요. 10번, 이 회전하는 물체를 보세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3D 그림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3D 효과를 내는 회전하는 형상일 뿐입니다. 11번, 화면을 보면서 그림 중앙에 초점을 맞추고 머리를 앞으로 그리고 뒤로 움직여 보세요. 가까이 다가가면 선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림에서 멀어지면 선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거예요. 12번, 이 격자문이 무언가 숨어 있어요. 그게 뭔지 알 수 있나요? 못 찾았다면 머리를 흔들고 화면에서 좀 더 떨어지거나 눈을 비벼보세요. 그래도 도움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제가 격자의 밝기를 낮춰볼게요. 자, 이제 예쁜 고양이가 보이죠? 14번, 어떤 단어가 여기 숨어 있는지 찾을 수 있나요? 배드사이드예요. 15번, 이 그림을 보고 어느 줄이 바나나에 연결되어 있는지 맞춰보세요. 저는 2번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세 번째 줄이에요. 16번, 어느 단어가 더 밝을까요? 격자를 제거하면 두 단어가 같은 색깔이라는 게 명백해집니다. 17번, 각 수평 밴드는 가운데가 더 밝고 가장자리가 더 어두워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같은 밝기예요. 18번, 어느 선이 더 길까요? A 아니면 B?
둘 다 같은 길이에요. 이런 착각은 이 그림이 3D 공간에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여러분의 두뇌는 더 가까이 있는 선이 더 멀리 있는 것보다 짧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19번, 이 여성의 두 눈은 같은 색깔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자의 눈 색깔과 머리 액세서리를 비교하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20번, 언뜻 보기엔 빨간 선풍기가 밝은 녹색 배경에서 회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운데 있는 검은 점에 집중하세요. 잠시 후 선풍기 아래에 있는 녹색이 주변의 고리보다 더 밝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따라서 선풍기 날개는 사실 중앙의 원반보다 더 빨갛습니다. 21번, 이 두 원반은 고동치고 있어요. 짙은 색과 밝은 색을 오가면서요. 하지만 동시에 발생하고 있을까요? 계속 지켜보세요. 그러면 배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배경이 밝은 색이면 두 원반이 동시에 고동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배경의 한 부분이 밝고 다른 것은 어두울 경우 원반이 동시에 고동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2번, 이 그림에 어떤 단어가 숨어 있을까요? 단어는 퀄리티입니다. 23번, 어느 괴물의 입이 더 길까요? 노란색 아니면 녹색? 입은 둘 다 같은 길이에요. 24번, 이 그림은 어때요? 무슨 단어가 숨어 있을까요? 화이트를 찾았다면 정말 잘했어요. 25번, 단순한 직선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두뇌를 속일 수 있어요. 세로선으로 만들어진 사각형은 가로선으로 만들어진 사각형보다 더 넓고 짧아 보여요. 26번, 이 피라미드는 기다란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위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아래 있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짙은 색일까요? 모든 다이아몬드는 다 똑같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요. 자, 여러분의 관찰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 테스트는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점수를 적을 펜과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1단계에서는 한 문제당 1점, 2단계는 2점, 3단계는 3점, 마지막 단계는 4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영상 끝에 알려드릴게요. 1단계 1. 자, 이 그림에서 몇 개의 다리가 보이나요? 맞아요. 12개의 다리가 있어요. 6개는 부츠를 신었고 6개는 하이힐을 신었어요. 2. 다른 동물 사이에 섞이려고 하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기 돼지예요. 하지만 저 코는 못 숨기죠. 3. 이 그림 속에 숨겨진 세 마리의 동물을 찾을 수 있나요? 네, 오리 세 마리가 나뭇가지 사이에 숨어 있어요. 4. 이 그림은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다리 두 개잖아요. 5. 이 그림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나요? 뱀이 기린 흉내를 내고 있어요. 6. 이 그림이 슈퍼마켓에서의 평범한 하루로 보이시나요? 왼쪽에 여자가 스키만 신지 않았다면 그랬을 수도 있죠. 7. 이 그림은 어때요? 다 괜찮은 것 같나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출구의 철자가 틀렸잖아요. 8. 이 세탁방에서 잘못된 걸 찾아보세요. 누가 빨간 양말과 흰 셔츠를 같이 빠나요? 절대 안 돼요. 9. 이 그림 뭔가 이상하죠? 왜일까요? 쥐가 고양이를 쫓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은 반대죠. 10. 이상한 점을 찾아보시겠어요? 네, 구석에 도넛이 있네요. 이건 좀 쉬웠죠? 이제 어려워집니다. 2단계 11. 어떤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와 다른가요? 한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보다 더 신이 난 것 같네요. 12.
이 그림에는 네 가지 오류가 있어요. 모두 찾아보세요. 싱크대 밑에 지구본, 찬장에 있는 신발 한 켤레, 커튼 대신 걸린 셔츠, 그리고 수도꼭지 대신 놓인 조명까지. 이 사람의 삶은 모험이 가득하겠어요. 13. 이 그림 속에서 다른 두 가지를 찾아보세요. 여자 혹은 누군가의 얼굴일 수도 있어요. 14. 사슴이 보이시나요? 진정한 위장술의 달인입니다. 15. 여기서 세 마리의 동물을 찾아보세요. 그나저나 토끼가 나무 위에서 뭘 하는 걸까요? 16. 이 그림에는 세 가지가 잘못되어 있어요. 모두 찾아보세요. 빨간불도 전차 레일도 없네요. 12월 32일은 또 뭔가요? 노래 제목도 아니고 말이에요. 17. 어떤 여자가 달라 보이나요? 오른쪽 맨 아래 구석에 있는 사람이요. 남자잖아요. 18. 어떤 마술사가 다른 마술사와 다른가요? 다른 망토로 여러 사람 사이에서 돋보이고 싶었나 봐요. 19. 이 그림에는 뭔가가 빠졌습니다. 정확히 뭘까요? 해가 쨍쨍한데 낙타의 그림자는 어디 있죠? 20. 어떤 이모티콘이 다른가요? 하나가 윙크를 안 하고 있어요. 나쁘지 않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3단계. 21. 이 그림엔 정육면체가 몇 개죠? 9개입니다. 22. 이상한 게 보이시나요? 네, 다른 것보다 좀 짧아 보이는 게 있네요. 23. 바나나에 어떤 끈이 묶여 있는지 알 수 있으신가요? 전 첫 번째라고 생각했지만 두 번째였어요. 21. 이 그림 속에 몇 마리의 동물이 있나요? 여우가 세 마리 있습니다. 25. 이 그림엔 잘못된 게 있습니다. 뭘까요? 통이 비어 있어요. 우유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26. 여기 써 있는 글자를 읽어보세요. 미스테리예요. 이해하셨나요? 단어는 미스테리입니다. 27. 어떤 유니콘이 다른가요? 이 녀석은 유니콘이 아니란 말이에요. 28. 이 그림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물고기에게 지느러미가 없어요. 29. 여기에 뭐가 숨겨져 있을까요? 힌트, 살아있습니다. 네, 대왕 판다예요. 30.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나요? 얼굴이나 펭귄 둘 중 하나겠죠. 와, 솔직히 말하면 이번 단계에선 식은땀이 났어요. 4단계. 31. 이 그림에서 뱀을 찾아보세요. 제 눈에는 나무 뿌리 같아요. 32. 이 그림에서 뭐가 보이시나요? 나무 두 그루와 여자의 머리가 있습니다. 33. 농부의 아내를 찾아보세요. 힌트, 그녀는 농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림을 뒤집어야 할 거라고 상상이나 하셨나요? 34. 아이들은 천문학자가 아직 방에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와, 정말 꽁꽁 숨었네요. 35. 거위들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림 어딘가에 포식자가 숨어 있어요. 와, 놓칠 뻔했어요. 정말 무섭네요. 36. 이 그림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나요? 아주 크고 무서운 이빨을 가진 상어요. 37.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관점에 따라 거지가 될 수도 있고 얼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38. 이 그림 좀 뻔해 보이죠? 정말 그럴까요?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토끼는 긴 콧수염을 가진 남자가 됩니다. 39. 이 그림에선 뭐가 보이시나요?
행복한 개 또는 신이 난 고양이입니다. 40. 마지막으로 이걸 읽어보시겠어요? Bad eye, 나쁜 눈이라고요? 자, 이번 단계는 좀 골치가 아팠네요. 빨리 결과를 확인해보고 싶어요. 만약 점수가 0점에서 25점이라면 관찰력을 더 길러보도록 하세요. 25에서 50점 사이라면 눈썰미가 있으시군요. 연습을 더 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51에서 75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셜록만큼 관찰력이 대단할 거예요. 아주 간단한 작은 디테일을 발견할 수 있으시군요. 하지만 76에서 100점을 받으셨다면 우와, 약간 주눅이 드네요.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매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장난은 금물이겠어요. 착시현상을 이용해 여러분의 심리 초상화를 그려보는 건 어때요? 해보시겠어요? 규칙은 간단합니다. 그림에서 처음 본 걸 기억하면 돼요. 이 그림에서 말을 봤다면 여러분은 아주 소중한 친구예요. 의사소통 능력도 아주 뛰어나고 자신감이 넘치며 믿음직스럽죠. 하지만 제일 처음 본 게 말의 머리라면 여러분은 모든 것에 비판적이며 다른 사람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아요. 다음 착시 그림이에요. 여기서 악어를 본 사람들은 조용한 삶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여는 걸 싫어해요. 하지만 배를 봤다면 남들보다 창의력이 뛰어나고 작은 디테일에 관심을 가지죠. 여기서 젊은 여자를 본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분석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왼쪽 뇌를 더 많이 쓰고 있어요. 노인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잘하는 매우 온화하고 예민한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더 창의적이고 오른쪽 뇌를 더 쓰죠. 그림 속 하얀 기둥은 여러분이 편안함과 안전을 좋아한다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좀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새로운 것을 성취하기 위해선 편안한 곳을 떠나야 해요. 반면 두 사람의 실루엣을 먼저 봤다면 여러분은 제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쉬지 않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꽃인가요? 여자 얼굴인가요? 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감사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먼저 시선을 끈 게 여성의 얼굴이었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환경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들을 끌어낼 수 있는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만약 오렌지색 폭발이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굉장한 리더십 자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검은 손가락을 봤다면 여러분은 매우 동정심이 많고 관대하며 친절한 사람이죠. 여기서 얼굴이 두 개 있는 걸 보셨어요? 외향적인 사람이군요. 여러분은 사교적이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또한 영향을 쉽게 받기도 하니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도록 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촛대를 봤다면 여러분은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생각하고 여럿이 모인 시끄러운 파티에 있기보단 집에 앉아있는 걸 더 좋아하죠. 이거 무섭네요. 그리고 여기서 두개골이 보인다면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상황을 극복해야 해요. 더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리고 만약에 여자가 보인다면 아마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일 거예요.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막 지나왔을 수 있겠네요. 어쨌든 밝은 면을 보세요. 여기서 나무를 봤다면 여러분은 모든 걸 완벽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 야망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첫눈에 뿌리를 봤다면 여러분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진보적인 사람이란 뜻이죠. 그림 전체가 어두운 입술 같아 보였던 분은 뭔가에 깊이 들어가는 걸 싫어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거 초콜릿 묻은 입인가요? 어디 보자, 강과 절벽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삶의 변화에 쉽게 적응하는 낙관론자예요. 하지만 가장 먼저 보인 게 흰 고양이라면 여러분은 안정적인 걸 좋아하고 감정적, 정신적 균형을 이루고 있군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고양이 애호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얼굴을 봤다면 여러분은 매우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세부적인 것에서 새로운 기회를 보고 궁금한 것도 많죠. 와, 이거 폭발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쉽게 겁먹는 사람이에요. 종종 뭔가 새롭고 익숙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죠. 심지어 자기 자신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중인지도 몰라요.
반면 연기에서 열정적인 키스를 봤다면 여러분 삶에서 관계와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겐 최우선순위죠. 오, 귀여운 곰이네요. 만약 이걸 먼저 봤다면 여러분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림을 멀리서 보고 모든 세부 사항도 알아차리고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만약 그림이 산 풍경이었다면 여러분은 좀 더 직관적인 사람이에요. 의사결정을 할 때 직감에 기대는 편이죠. 여러분은 현실주의자인가요? 여기에서 큰 파란 고양이를 봤다면 맞아요. 환상도 별로 없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데 그게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죠. 작은 쥐가 먼저 눈에 띄었다면 여러분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긍정적인 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겐 잔은 항상 반이나 차 있어요. 다음 착시 그림이에요. 창가에 앉아있는 여자가 보인다면 조심하세요. 뭔가 불쾌한 일이 일어날 걸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은 충동적인 사람일 거고요. 여기서 두개골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비관적인 사람입니다. 친구들은 여러분을 냉소적이라고 하겠지만 스스로는 현실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있죠. 창의력 대 분석, 어떤 게 보이나요? 만약 빨간 색소폰 연주자가 가장 먼저 보였다면 여러분은 정보를 체계화하고 분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수학과 외국어를 잘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성의 초상화를 봤다면 여러분은 감성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이에요. 새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신이 딴 데 약간 팔린 몽상가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그런 방법을 발명해내죠. 사자의 큰 얼굴을 보신 분이라면 여러분은 불안감에 맞서 모든 싸움의 승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아주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엔 악어가 있네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책임 맡는 걸 좋아하고 자신의 인생을 관리하는 걸 좋아하실 겁니다. 타고난 지도자라 다른 사람의 명령을 듣는 건 고통스럽죠. 가운데 새를 봤다면 여러분은 남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직스럽고 다정한 사람이죠. 좋아요. 제일 먼저 본 게 차라면 여러분은 자유의 진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상치 못한 여행을 떠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장소를 보는 걸 좋아하죠. 만약 쌍안경을 낀 사람을 봤다면 여러분은 분석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종종 세부적인 부분들을 놓치는 대신 멀리서 상황을 보는 걸 좋아해요. 많은 시각적 정보를 흡수할 수 있지만 작은 것에도 집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A라는 글자를 봤다면 축하해요. 여러분은 독수리처럼 매우 날카로운 시력을 갖고 있어요. 연어 잡으러 잠수해도 되겠어요. 그리고 직관도 잘 발달되어 있네요. 오, 이건 더 어려워요. 여러분이 여자인데 여기서 남자 얼굴을 봤다면 여러분은 짝을 찾고 있거나 지금 만나는 사람을 자신의 삶의 1순위로 여기며 강한 감정적 유대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반면 여자 얼굴을 봤다면 편안하고 자족적인 사람입니다. 남자분인데 남자 얼굴을 봤다면 동료든 친구든 심지어 체육관에서 봤던 남자든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를 걱정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자 얼굴을 봤다면 사랑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서두르진 마세요. 잘못하면 너무 과할 수 있으니까요. 이 테스트는 슈퍼 셜록을 위한 거예요. 물론 다람쥐 두 마리예요. 그쵸? 그렇다면 여러분은 꽤 게으르고 세세한 것까지는 안 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제 머리를 왼쪽으로 약간 기울여 보세요. 여자의 얼굴이 보이시죠? 하지만 만약 그게 처음부터 보였던 거라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엄청나게 배려 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심리 나이를 결정해 볼게요. 처음 본 게 노인의 얼굴이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길고 다채로운 삶을 살아왔어요. 분명 기억할 만한 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젊은 커플이 나란히 앉아있는 걸 봤다면 젊은 여러분 앞엔 재미난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제 빨리 대답할 준비를 해주세요. 가장 먼저 본 걸 기억해 보세요. 봅시다. 웃는 얼굴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낙천주의자예요. 펼쳐진 책이 보인다면 똑똑하고 직관이 발달되어 있는 거고요. 장미였다면 침착하고 친절한 분일 겁니다. 기울어진 십자가는 여러분이 충직한 사람이란 뜻이죠. 풍선이 보이면 쾌활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본 게 하트였다면
여러분은 온화하고 다정한 사람이에요. 사자 얼굴은 두려움이 없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만약에 넥타이를 맨 처음 알아차렸다면 여러분은 단호하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아, 그리고 아이스크림 콘을 봤다면 시력 검사를 하러 가보세요. 그건 그림이 없거든요.